올여름 아름다워지고픈 당신에게 컬러링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다양한 컬러 연출이 가능한 네일. 셀프네일 최고의 뷰티스트 4인이 펼치는 컬러 대결. 그리고 그들의 대결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네일 아티스트가 나섰다. 같은 시간, 같은 환경, 각 라운드마다 주어지는 특별 미션을 수행하라. 상상을 초월하는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네일 컬러를 완성하는 4인. 과연 셀프네일의 최강자는? 오늘 대결은 셀프 젤네일이고요. 네, 여러분 오늘 공정한 대결을 위해서 재료를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공통 미션, 셀프 젤네일에 도전하라. 집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일반 컬러를 바른 후에 전용 탑젤을 발라서 이제 램프에 1분 정도 부어주시면은 일반 젤네일처럼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네, 첫 번째 미션은 유타네일 따라잡기인데요. 센스 넘치는 스타들의 감각을 자신의 것으로 완성하기. 미션 1, 네일 파파라치. 스타의 손톱을 훔쳐라. 민지 씨 네일 컨셉은 뭐예요? 아, 저는 김희선 씨의 빅 미분 네일 아트. 매회 방송마다 이슈를 부르는 김희선 네일에 도전하는 최민재 뷰티스트. 셀프 젤네일을 위해 전처리제부터 바르고 컬러 입히기와 큐어링을 반복하며 김희선 리본 네일 따라잡기에 열심인데. 저는 네. 수지 씨의 그 하트 프렌치가 너무 예뻐서요. 국민 첫사랑 수지의 러블리 하트 네일에 도전장을 내밀다. 열 손가락이 큐트한 하트를 그려주고 자신만의 포인트 노하우를 더해보는 박수현 뷰티스트. 지현 씨는 내일 어떤 스타 따라잡기 하시나요? 저는 뷰티스트입니다. 서인영 씨의 별 홀로그램 네. 내일 스타일이 예쁜 것 같아서요. 스타 뷰티쇼 MC 서인영의 시스루 네일에 도전한다. 셀프 젤네일을 위한 전처리제부터 바르고 서머 시즌에 어울리는 컬러들을 올려 램프에 큐어링하는 그녀. 과연 그 결과는? 전혜빈 씨 네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혜빈의 마린 네일 따라잡기에 나선 임주희 뷰티스트. 다양한 도구의 컬러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셀프 젤네일을 완성해 가는데. 첫 번째 미션 타임 종료. 스타 따라잡기 미션 모두 수행하셨나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주희 씨는 전혜빈 씨의 마린 네일 하셨죠? 네. 선 긋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뿌듯해요. 아, 완성하고 네. 나니까 네, 여름 네. 느낌 나고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지 씨는 김희선 씨 네일 하셨죠? 네, 도트 찍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또 다 완성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네, 마음에 드네요. 수지 씨의 하트 프렌치 하셨죠? 네. 근데 그냥 하트 프렌치 하신 게 아니고 또 나름 응용을 하셨어요. 네. 프렌치만 하면 이게 대결이다 보니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글리터랑 파츠로 포인트를 송곳을 하영 씨의 시스루 스타일 좀 똑같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다 다르게 변화 주고 싶어서 했는데 네. 탑젤 이용해서 하니까 다른 이제 일반 네일 컬러로 할 수 없는 글리터랑 탑젤이랑 섞어서 전 좀 응용을 해봤거든요. 임주희 뷰티스트의 전혜빈 마린룩 네일 아트 따라잡기. 최민지 뷰티스트의 김희선 빅리본 네일 아트 따라잡기. 박수현 뷰티스트의 수지 하트 프렌치 네일아트 따라잡기. 이지연 뷰티스트의 서인영 별 홀로그램 네일아트 따라잡기. 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은요. 2013 최고의 네일 트렌드 컬러 누드를 요리하라. 미션 2.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네일을 누드 컬러로 완성하기. 미션에 앞서 네일 제거 작업에 나선 도전자들. 전처리제를 잘 활용한 덕에 모두 쉽게 제거 완료.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션 스타트 하겠습니다. 주희 씨 포인트가 어떤 건가요? 저는 이번에는 누드 컬러를 활용해서 딥 프렌치를 해서 깔끔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프렌치 라인 끝에를 골드로 라인을 그려주고 스톤을 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이번에는 단정하게 누드 컬러를 다 활용해서 바른 다음에 끝에만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줄 생각입니다. 열중한 최민지 뷰티스트. 누드 컬러에 화려한 주얼리를 믹스 매치 시키는 작업이 한창인데.
이지연 뷰티스트 역시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셀프 젤 네일 완성을 위해 손놀림이 분주하다. 과연 두 번째 미션, 그 결과는? 네, 모두 두 번째 미션 완성하셨나요? 네. 네. 라인이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골드 라인으로 지저분한 걸 좀 가려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고 본드 때문에 좀 힘든 점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글루 양 조절 잘 하시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프렌치 라인에 포인트도 주시고 수현씨, 다른 분들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미니멀한 느낌을 맞았습니다. 네. 여성스럽고 얌전한 컬러를 블랙으로 포인트 줘서 유니크한 것 같아요. 디자인 좋은데요? 포인트가 컬러는 안 바른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데요? 이 펄이 독특한데요? 골드 컬러와 스톤으로 포인트를 준 임주희 뷰티스트, 블링블링한 파츠로 포인트를 준 최민재 뷰티스트, 손톱 끝부분만 검은 라인 포인트를 준 박수연 뷰티스트, 화려한 글리터로 포인트를 준 이지연 뷰티스트. 두 번째 미션을 완수한 뷰티스트들. 세 번째 미션에 도전하려면 신속한 제거 작업이 중요하다. 전처리제를 활용한 덕분에 모두 깔끔한 제거 작업 성공. 세 번째 미션은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아트를 하는 건데요. 홍미의 아티스트가 던진 세 번째 미션, 세상 모두를 손톱 위에 올려라. 생활 속 재료를 활용해 기발한 셀프네일 완성하기. 우리 집에서 있는 잡지 있잖아요. 네. 손으로 그릴 수 없는 모양들이 잡지에 패턴이 많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이용해서 물에 불린 다음에 뒷면을 이렇게 긁어내면 그 패턴만 한 겹으로 떨어지거든요. 실을 이용해서 네일아트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데요. 한쪽은 실의 직선 느낌을 살리고 하나는 곡선을 살려서 한번 해보려고요. 실. 집에 있는 호일 이용해서 주방에서만 사용하던 은박지를 네일 재료로 준비한 그녀. 과연 어떤 네일이 완성될 것인가? 집에 다 가지고 계시는 이쑤시개로 상상을 뛰어넘는 도구와 재료들 총출동! 내일 최강 뷰티스트 4인! 그들은 세 번째 미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주희씨, 다 완성하셨어요? 네, 실을 활용해서 난도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도 네. 주고 이런 실의 질감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저도 젤레이 많이 하는데 이게 실을 이용해서 아트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되게 독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주희씨 좀 충격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쑤시개로 그렸어요? 좀 섬세하니까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동글 해주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스티커예요? 워터 데칼로 했어요. 아, 컬러 바르고 장미꽃 데칼로 올리고 이거는 신문지를 활용해서 영문 글자를 찍어봤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응용하고 믹스했네요. 네. 되게 질감이 어떻게 살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냥 아예 구겼네요, 그렇죠? 예, 살짝씩.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구기면은 꺼꿀꺼꿀해서 평소에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네. 살짝씩만 파츠 어. 이렇게 붙여서 큐빅이랑 네. 이거는 그 문구점 같은 데서 펀치 팔거든요. 이렇게 종이 뜨는 거. 예, 그걸로 지금 호일을 아. 예, 하트 모양으로 뚫어서 깔끔하고 섬세했던 임주희 뷰티스트,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최민재 뷰티스트, 독특한 개성이 묻어났던 박수연 뷰티스트, 블링블링 화려했던 이지연 뷰티스트. 오늘 1등에게는 사용하셨던 제품이랑 와 있는 거 다 선물로 진짜? 네네 네. 다요? 네. 오늘 1등은 셀프 젤 네일 컬러 도전. 과연 최종 승자는? 오늘 1등은 주희 씨, 주희 씨, 감사합니다. 주희 씨가 처음부터 되게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모두 다 잘하셨는데 제가 받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먼저 가장 크고요. 그래도 1등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